수요일 시장부터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준비를 해볼 텐데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뭐 좋은 흐름은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내일 휴일이다 보니까 변동성도 좀 짙어졌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가 계속 나왔지 오늘은 좀 매도가 약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었던 점은 2600선을 계속해서 지켜줬다는 점. 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목요일 날에는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변동성 나올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형주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세 개의 섹터 내에서 순환매 흐름이 계속 돌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종목별 장세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거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대형 민감주 쪽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쪽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아니라 FOMC에서 동결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여부입니다. 네. 지금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물론 퍼센티지는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게 됐을 때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부채 한도 협상을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뭐 재무부가 이자를 좀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채 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파월 쪽에서 동결에 대한 언급을 좀 시사를 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금리가 동결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섹터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술주. 기술주가 특히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동결을 하게 된다면 우호적인 업황이 좀 마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섹터 자체에서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보게 됐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개인들이 주체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보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중소형 장세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대형 민감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형 민감주, 경기 민감주들을 이제 볼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수요일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보면은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네, 강했어요. 맞아요. 특히 뭐 인프라 투자 관련한 건설 기계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 화학 쪽도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이유가 뭐 미국장에서 캐터필러도 그렇고 좀 건설 기계 쪽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두산 바켓이라든지 흐름들을 보면은 네.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 그러게요.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어제 오늘 나왔던 이슈는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뭐 경기에 대한 회복 이야기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잘 움직이고 있는 건설 기계 섹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중국 경기 회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생각보다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좀 더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모양을 보시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잘 선방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면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 이야기가 새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가에서도 민감 섹터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화학 업종에서도 나오고 있긴 한데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약간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은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혹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중국 부동산 쪽이 회복이 되면 바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철강석이라든지 부동산 주요 지표 같은 경우가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군들에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경기민감주에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쪽의 업종이나 섹터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수요일 날 개장할 때 볼 종목도 이쪽에서 찾아볼까요? 네, 조선 쪽을 가지고 왔는데 네, 요즘 조선이 굉장히 폼이 좋아요. 네,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양치기 섹터라고 할 정도로 네. 좀 올라갈까 했는데 잘 올라가지 못하고 항상 바닥권에 머물렀어요. 네. 하지만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바닥 단기권 좀 뚫고 상승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무래도 2019년, 2021년 발주를 굉장히 받았을 때 저가 수주를 받지 않고 좀 단가가 있는 수주를 받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주 잔고가 좀 인도를 하게 되면은 좀 물량을 60% 정도 받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했을 때 매출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조선사를 했을 때 기자재가 먼저 움직이긴 할 거예요. 아무래도 중소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쪽은 기자재 쪽이지만 3사 쪽에서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특히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보면 고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LNG선으로 구성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물동량 같은 경우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하반기에는 카타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네. 2차 프로젝트 수주 협상이 이르면 이번 달 16일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논의가 되다 보니까 뉴스라든지 이벤트 모멘텀 플레이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삼성중공업 가격도 바로 체크해볼까요? 네, 사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에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만,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만 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6,300원까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7,500원을 제시를 할 텐데 저는 하반기에 대한 수주,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보다 보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조금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6,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에 이제 휴일 지나고 나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심 팀장과 함께 수요일장 준비 미리 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